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고 계시나? 켠 거 맞아? 어 맞네. 맞네. 좀만 더 있다가. 들어오고 계시네. 켜졌나요? 아, 아 네. 네, 저희는 은, 태, 크로스입니다. 네. 네, 이 조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연습을 하다가 이제 아이분들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V앱을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둘이서 하게 된 거는 되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뭐지? 뭔지 모르겠는 약간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죠. 아, 원래 같은 별로 긴장 안 하고 좀 안 떨리는데 은찬이 형과 함께해서 그런지 좀 떨리네요. 네. 저 행복한데요? 네. 아, 그래요? 행복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지금이 3시지? 아 3시면 벌써 점심을 드셨겠네요. 우리가 오늘 점심을 뭐 먹었죠? 오늘 점심이요? 뭐지? 고기. 아 맞다 저희가 오늘 맛있는 아주 고기를 먹었습니다. 네, 네. 고기를 먹었어요. 네. 고기랑 뭐 사이다랑 뭐 이것저것 많이 시켜가지고. 아, 또 오늘 먹을 라면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오늘. 그죠? 와. 와, 거기 진짜 평소 같으면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라면? 그죠? 말로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그렇죠.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드셨으면 좋겠네요. 에. 무슨 라면? 힌트는 드려도 될까요? 힌트요? 네. 네, 되죠? 네. 매생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죠? 저기서 아까 방금 오늘의 TMI가 뭔가요? 오늘의 TMI는요? TMI, 사실 저는 약간 뭔가 TMI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TMI요? 네. 왜요? 뭔가 막상 물어보면 약간 딱히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약간 뭘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이 잘 안 난다. 네. 뭐가 있으려나? 그러면 은찬이 형 뭐 있어요? 먼저. 저는 오늘 저 생각이 안 나는데. TMI. 오늘 저는 빨래를 돌렸습니다. 아 빨래 돌렸어요? 네. 아, 계속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빨리 돌렸구나. 네, 미리 이제 살짝 일어나서 돌리고 다시 잤죠. 아 어쩐지. 네. 저는 그 은찬이 형 몰래 바나나 우유를 마셨습니다. 오, 제 거를요? 형 바나나 우유 없잖아요. 그쵸. 제가 어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셨습니다. 네. 근데 테레는 이제 바나나 우유보다 딸기 우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딸기 우유. 그쵸. 딸기 우유도 우유인데 약간 딸기 라떼. 딸기 라떼가 더 좋아요. 근데 요즘 테레가 딸기 우유를 먹어서 저도 같이 딸기 우유를 마시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저번에 먹었던 게 뭐지? 먹었던 우리 그 딸기 우유 그 단체로 사주셨을 때 먹었던 우유. 그게 진짜 맛있던데 딸기 우유. 말해도 되나? 덴마크 그 약간 덴마크 딸기 우유 말. 맛있더라고. 그때 제가 아마 그때 바나나 우유가 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 뭐 딸기 우유 뭐 초코 우유 있었는데 네. 바나나 우유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은찬이 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냉큼 바나나 우유 챙겨와서 바로 빨대 꺾고 먹고 그다음에 혁이 형이 바나나 우유 또 가져갔더니 갑자기 은찬이 형 와가지고
혹시 바나나 우유는 없어요? 아니, 하길래 속을 뒤에서 내가 먹었지 해가지고 얼떨결에 형이 그때 딸기 우유를 마시게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그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먹을 때 그렇죠. 저기 밖에서 혁이 형이 자꾸 자기를 어필하는데 네, 뭐야? V라이브 중인가요? 네, V라이브 중입니다. 안녕. 깜짝 등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습하러 들어왔습니다. 네, 자꾸 네. 밖에서 자기 어필을 하더라고요. 춤 추고 있어서 그래서 V라이브 들어갈까 고민했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사실 앞에서 계속 웃긴 표정 짓고 하기 힘들어. 아주 웃겼거든.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필터 이쁘다. 여러분 안녕. 오, 그쵸? 필터 어디야? 어때요? 필터. 와. 필터 어디야? 한국 어디냐고요? 필터 한국. 어디냐고? 필터 연습실. 약간 뭐지? 밤 느낌? 밤 느낌. 약간 잔잔한 느낌으로 약간 이런 스티커라 해야 되나? 한번 사용해봤어요. 오, 이쁘네. 그죠? 반짝반짝하네, 그죠? 약간 밤 느낌. 저는 네, 좀 있다가 한국어 수업 있어서 뮤에 할 수 없어요. 끝나고 저랑 루랑 네 할까요? 네, 끝나고 수업 끝나고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아 맞다, 오늘 네. 혁이 형이 좋아하는 라면 먹었잖아요. 라면 보이. 한번 후기를 얘기해 볼래? 라면 맛있게 먹었죠.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라. 아 오랜만이었어요? 그런가? 아주 맛나게 먹었답니다. 테리랑 같이. 네, 우리 다 같이. 맞아요. 한국어 숙제 방금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만나요. 화이팅해, 전투래. 화이팅. 오케이, 좋아요. 화이팅. 사랑입니다. Let's go. 예.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토끼 포즈세요? 토끼 포즈 뭐지? 토끼 포즈요? 뭔지 알아? 이런 건가? 뭐 그런 거 같은데? 토끼? 맞아요? 괴물 아니야? 괴물? 어떤 분이 퇴근시켜줘 하시는데 아직 근데 지금 4시도 안 된 거 같은데 그렇죠? 하긴 근데 빨리 퇴근할수록 좋죠. 이해합니다. 네, 저희가 퇴근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현실적인데? 반전 V포즈가 뭐예요? 반전 V포즈? 뭐야 그게? 반전 V? 반전 V? 반전 V? 반전 V 뭐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 뭐지? 그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아까 옛날에 네. 연습생 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뭐 있죠? 연습생 때 뭐가 있을까요? 연습생 때 빨리 얘기해봐요. 네, 저희가 사실 기본기 할 때 같이 들었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되게 우애가 깊어요. 제가 이제 댄스 레슨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기본기 수업 있었잖아요. 항상 같이 들었던 멤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 하지? 되게 에피소드가 많은데. 재밌는 거 엄청 많은데. 네. 뭐 있지? 재밌는 거 뭐 있지? 나 옛날에 턴? 원래 턴 연습을 했잖아. 맞아. 근데 이제 연습을 하는데 돌아가는데 자빠졌나? 돌아가다가? 그렇기도 했고
예전에 그 연습실 바닥이 좀 뻑뻑해가지고 신발이 좀 잘 안 들어갔었는데 그 그래가지고 이제 터널 한 바퀴를 딱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 바퀴만 도는 거야.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 너네 제대로 안 하냐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바로 신발 바꾼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삥삥 돌아왔습니다. 거의 팽이였죠, 팽이. 그러고 나서 성공했지. 네, 맞아 맞아. 은찬 테레 케미명? 케미명.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제 연습생 시절 때 저희 둘만의 그런 게 있었어요. 은 방금 말한 이제 은퇴 크로스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있었는데 추천해 주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저와 은찬 형의 뭐가 좋을까요? 뭐하지? 약간 아 떠오른 게 없네. 그러면 좀 넘어가고 그러면 아침 루틴.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막 그렇다고 막 대단한 스트레칭 아니고 일단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야지 약간 뭐지 정신도 번쩍 들고 이제 뭐 씻는 것도 이제 잘 씻을 수 있어요. 왜인 줄 알아요? 왜요? 왜냐면 몽롱한 상태 씻으면 이제 내가 어디를 씻고 있는지 뭐 여기 만약에 세수하고 있으면 눈은 잘 닦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형은 안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이제 아침에 들어가면 세수하면 바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뭘 하지 않아도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래서 저는 네.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발을 추워요? 네? 아 괜찮아요. 그래요? 추운 줄 알았네. 아 오디션 곡 궁금하다. 오디션 곡. 저는 예전에 그 적재 선배님의 별 보러 가자 그걸 불렀습니다. 아마 춤은 뭐였더라? 춤은 펜타곤 선배님의 빛나리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때 완전 애기였죠. 네. 그때 아무것도 그쵸. 모르는데 아마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럼 형은요? 저는 이제 그 동방식인 선배님의 어떤 거지? 갑자기 생각나. 동방식인 선배님. 제가 허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허그가 아니거든요. 뭐야? 그 하루만 네 방 침대가 아 하루만 네 방 뭐지 그 하루. 그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허그 불렀다며. 아 제가 잘못 말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가사가 허 뭐지? 어 맞나? 허그 맞다는데? 그 가사가 허그 맞대요. 아 그럼 아 네 맞아. 죄송합니다. 음? 허그 맞아요. 뭐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허그 맞지 않냐. 네. 그리고 또 연습생 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연습실 중에서 좀 큰 연습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은찬이 형과 이제 달리기 했던 기억나요? 달리기요? 네 그때 아 네. 쌤이랑?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둘이서 그 만약에 홀이 이게 네모나게 있으면 아 기억난다. 거기다가 땅땅땅땅 놔두고 운동장처럼 계속 뛰었거든요. 계속 맞아요. 계속 뛰어가지고 이제 괜찮이 형이 막 저 잡으려 하고 저는 도망치고 이제 서로 잡으려 했었던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결국 둘 다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왜냐면 뛰면 계속 똑같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잡힐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잡히면 안 됐어요. 그때 쌤이랑 같이 셋이 뛰었는데 저희가 이제 세게 안 뛰면은 뭐라지 혼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테리가 뛰고 제가 이제 테리를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테리가 저를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안 잡히려고 이제 뛰고 뒤에 쌤이 이제 엄청 빨리 뛰신 거예요. 아, 잡으려고 짱 무서워서 진짜 진짜 막 뒤에서 이렇게 뛰어오시는데 와 그때만큼 무서운 날이 없었습니다. 진짜. 아, 네. 아, 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네 그때는 아 그때 그러고 우리 막 그때 운동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막 팔굽혀기 하고 아 경권 운동하고 네. 그때 아, 그때 도움이 되긴 했어요 역시. 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것도 하고 그것도 했었다. 만약에 연습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서 달리기 뛰어가지고 누가 가장 먼저 도착하나 해가지고 저는 뛰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앉아 있었고 아마 은찬이 형과 은찬이 형과 어떤 형이랑 어떤 그다음에 다른 댄스 쌤이랑 뛰었을 거예요 달리기를. 네. 근데 이제 뭐 초반에 이렇게 뛸 때 볼 때는 뭐 비슷한데 했는데 약간 중반부부터 약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은찬이 형이 속도를 주체 못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울에 부딪힐 뻔했지만 살아남았어요. 아 그거 기억나요? 쌤이랑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체육 얘기를 하다가 육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쌤이 갑자기 한번 뛰어보자. 근데 제가 이제 쌤이랑 뛰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쌤도 약간 잘하실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뛰다가 이제 그런 나머지 이제 거울에다가 속도를 주체 못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맞다. 그 형이 며칠 전에 최근에 네. 그 자전거 사진 올렸잖아요. 자전거 동영상. 네, 뒤로 타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그게 아마 형 고등학생 때. 네 맞아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이제 자전거 타다가 찍은 그래요? 그게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네 저녁 때 찍은 거라서 이제 친구들이랑 자전거 이렇게 타다가 뒤로 탈 수 있어서 애들이 그럼 뒤로 타는 거 한번 찍어줄게 해서 이제 그 영상이 아직도 저한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약간 시트콤으로 한번 찍으면 재밌을 텐데. 그렇죠, 좋죠. 그 은찬이 형은 뒤로 타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야. 아 그럼 한번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탈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당연히 타죠. 오, 의외야. 장난 장난. 장난이야. 아 근데. 그 팬분들께서 이제 좀 아쉽겠어요. 이제 좀 은찬이 형이 좀 마냥 조용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약간 장난미가 좀 넘치는 그런 아이구나 아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소감이? 좋네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벚꽃 나무 보면 네. 그 가끔가다 그냥 벚꽃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꽃잎이 아예 그 꽃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왜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막 뉴스 보면서 봤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참새 같은 새들이 그 꿀 빨아먹거나 벌레 같은 거 먹을 때 꽃을 딴대요. 그 부리로 딴 다음에 다 먹으면 바닥에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입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꽃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밑에 있으면 대부분 그 참새나 새들이 그냥 그 꿀 빨아먹고 애벌레 먹고 바닥에 버리는 거야. 오. 저도 며칠 전 최근에 알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새가 이렇게 한 거구나. 네, 새들이 아주 귀여워요. 귀엽죠. 네, 병아리 또 하면 병아리도 이렇게 쪼아 먹어요? 병아리인데 못 올라가잖아. 아 그쵸. 병아리는 어떻게 걷지? 병아리는? 아장아장 걷지 않나? 약간 애기처럼. 한번 댓글을 볼까요? 네. 여기 어떤 분이 가르피스 해달라고 하시는데 은찬이 형이랑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은찬이 형이 같이 하면 은찬이 형이 너무 팔을 떨기 때문에 미안해서 같이 할 수 없어요. 저는 꺾이지가 않아요. 네. 좋아하는 포켓몬이 뭐예요? 물어보시는데 좋아하는 포켓몬 있어요? 포켓몬이요? 저 불꽃숭이 아세요? 불꽃숭이? 네. 그 예전에 닌텐도에서 아니다 닌텐도는 상관없겠구나 포켓몬 그거 있잖아요 게임 네.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불꽃숭이? 불꽃숭이? 그 중에 나오는데 불꽃숭이? 처음 듣는데 불꽃숭이 몰라요? 그 불 족숭 건가? 그죠 그 원숭인데 불 막 쭉쭉 네. 튀어나오는 오 아 저는 약간 파이리밖에 몰라가지고 파이리는 다르죠 꼬부기 알잖아요 네, 꼬부기 알아요 네. 아 저 꼬부기 좋아하죠 피카츄 불꽃숭이 파이리인가 이렇게 셋 아닌가? 어 그래요? 그 사람 뭐지 그 녹색 여기 입 달린 어 입쪽 이렇게 달린 어 그거 어제 얘기했는데 그 어제 얘기했던 그 포켓몬인데 까먹었다 벌써 아무튼 그랬구나 저는 어제 얘기했거든요 저는 어제 뚜꾸리 좋아한다고 뚜꾸리 뚜꾸리? 네 뚜꾸리 그 꿀꿀이 포켓몬 있어요 약간 불 쓰는 포켓몬인데 그 울상짓는 표정 있는데 그 보면 완전 귀여워요 뚜꾸리 뚜꾸리 어 치코리타 맞아 치코리타 맞아 어제 그 저기 루 형 맞나 루 형이 형섭이 형 보고 치코리타 닮았다 했거든요 좋은 건가요 몰라 그 귀엽다고 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걸 걸요 맞아 아마 맞을 걸요 오케이 치코리타인 걸로 네 어떤 분이 쌍둥이처럼 생겼네 아 제가 동생이죠? 어 그래. 짠이 그러면 어. 테레 고양이 뭐야? 아 지나갔어. 테레 고양이? 조심해. 뭐 어떻게 보죠? 아 몸무게가. 저는 저희가 이제 항상 운동하잖아요. 그때 이제 체중은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서 나온 거는 59에서 60 정도 나와요. 저는 테레는 저도 비슷하죠. 그죠. 네. 근데 은찬이 형이 워낙 좀 말라가지고 좀 많이 적게 나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187이 키에서 그 몸무게가 나온다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또 이뤄내네요 그걸 저 이뤄냈죠 어떤 분이 60이라고? 59, 60? 하긴 저도 놀라워요 저도 볼 때마다 뭐예요 지금 아이분들이랑 눈싸움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댓글 보고 있어. 댓글이요? 아 댓글. 아 아까 방금 댓글을 뭘 봤는데 빠르게 넘어간 거예요. 아 질문 중에서 이거 한빈이 형 거냐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아 네 맞아요 방금 아까 추워가지고 한빈이 형 거 잠깐 입었어요. 어떻게 좀 알아보셨네. 이거. 아. 테레 고양이, 테레 애기 강아지 아 오케이 찾아볼게 한번 형이 얘기하고 있어봐요 잠깐만 너무 댓글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데 어 찾을 수가 없어 형 렉 걸린 건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하트 만들어 놔줘 하트요? 이면 제대로 만들게 해서 오케이 댓글
댓글을 보자면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희 오늘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항상 영양제도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밥도 많이 먹고 하니까 건강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민트 초코 좋으시냐고 또. 민트 초코? 네. 저는 민트 초코를 싫어합니다. 저도 민트 초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민트 초코가 있다면 누가 먹으러 하지 않는 이상 먹지 않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막 엄청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입맛도 좀 잘 맞아가지고 항상 이제 숙소에 있을 때 연습생 때도 그렇고 뭐 항상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저희 같은 룸메기도 하고. 맞아. 룸메이트. 우리가 예전에 그 연습생 때부터 그걸 많이 먹었잖아요. 그 와플이랑 떡볶이. 그죠. 이제 지금도 먹고 있죠. 가끔씩. 맞아. 이렇게 먹고 있고. 근데 와플은 거의 아무리 안 먹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막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도넛집. 아 도넛. 맞다. 이거 빠질 수가 없다 이거. 사실 연습생 때 항상 퇴근하고 나서 앞에 이제 도넛집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테레랑 그 도넛을 항상 사들고 숙소에서 맨날 맞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 저희가 이제 언젠가부터 와 있던 이제 도넛집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네, 그 도넛집에서 저랑 은찬이 형이 제일 좋아했던 메뉴가 있었는데 네. 바로 우유빵이었어요. 네, 우유빵. 그게 진짜 맛있는 게 보면 그냥 먹었을 때도 맛있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0초나 20초 돌리면 약간 거기 위에 있던 설탕 같은 게 좀 우유 같은 게 녹으면서 약간 빵이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 진짜 좀 다른 세계입니다.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데 네. 아, 진짜 맛있잖아요. 막 말랑말랑 쫀득쫀득해가지고 그죠. 마치 약간 식감이 떡이랑 비슷해요. 약간 기승전결 떡인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전파를 시켰죠 테레한테. 그죠. 맞아. 근데 이제 테레도 맛있다고 하고 사실상 저희 팀원 전부 다 우유빵을 좋아해요. 아 맞아. 제가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한 박스 길게 만약에 빵 사오면 막 무슨 뭐 기본빵 뭐 무슨 빵빵빵이 있으면 우유빵이 두 개 있잖아요. 네. 그 모두들 우유빵을 먹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그래서 막 진 사람은 못 먹고 따로 먹고.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또 뭐더라 출근하기 전에 빵 하나씩 사고. 아 맞지. 그래서 우유빵 하나 사들고. 그럼 저 신호등 딱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또 뭐냐 퇴근할 때도 하나 딱 사고. 네 그때 뭐 새벽 연습도 하면서 막 이것저것 배고프기 때문에 많이 먹었습니다. 새벽에 먹지 않았으면 살이 엄청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그때보다 좀 살찐 것 같은데 예전엔 더 헬쑥했었는데 좀 살 쪘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아 조만간 우리 한번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그쵸. 그 운동 만약에 축구나 탁구나 아 좋죠.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해보네 한번 해야 되는데 예. 아 조만간 좀 약속 잡아가지고 우리 형들이랑 템페스트로 한번 뭐 족구나 뭐 축구나 뭐든 간에 뭐 해보고 싶네요. 뭐 그것도 해보고 싶고 공이 있어요? 있네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없어요. 보여드릴까요? 공만 보여드릴 수 있나? 그 좀 형 있어. 형 여기 앉으시대. 내가 가져올게. 알았어. 저희 공입니다. 연습실 공식 공.
생탱볼, 생탱볼. 네. 피구하기 딱 좋은 공이죠. 아, 맞아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피구 많이 하셨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체육 종목 중에서 피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피구? 네. 피구 좀, 잘했어요? 네, 좀 저 좀 상위권이었어요. 좀 잘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알아요? 약간 공이 날라오는데 네. 그 공이 날라올 때 바로 슬라이드 해버리는 거. 그냥 그 공이 날라오면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공이 위로 지나간단 말이야. 공을 그렇게 피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면 공이 만약에 나 저 한 명만 남을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저만 말이 맞출 거 아니에요. 그냥 왼쪽으로 뛰어. 왼쪽 뛴 척하다가 오른쪽 틀어버려. 그러면 안 맞아요, 공. 그래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던지다 이렇게 던지고. 아니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요령껏 돼야 돼.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면 좀 그냥 무식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좀 약간 머리를 써서 해야 돼, 약간. 은근 꿀팁인데 네, 한번 써보세요. 네. 또 피고 하다가 이제 맞으면은 뒤에 가 있잖아요. 뒤에 가서 막 공 잡고. 형 그거 많이 했죠? 저요? 형 잘 못 폈을 것 같은데? 저 잘 폈어요. 형 뭔가 잡다가 만약에 공이 좀 왔어 그러면 오! 나 이렇게 놓칠 것 같아. 아, 좀 던져봐요. 이렇게 잡았죠 저는. 발끈 찍혔는데? 근데 이제 근데 뭐야? 생각이 안 나요. 에? 아 이게 그러니까 작긴 하는데 뒤에서 하는 게 더 재밌긴 해요. 아 맞아 맞지 않아요? 그게 좀 약간 그게 있어 좀 이제 죽었으니까 이미 타협했으니까 네, 뒤에서 이렇게 맞히는지 이제 내가 맞을 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있는데 약간 생존자로 약간 끝까지 남으면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약간 뭔가 내가 약간 살짝 1인자 된 느낌 최후의 1인자 된 느낌이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다 피하면 그 게임을 제가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뭐 저는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던져주는 거 보니까 역시 눈썰미가 있어. 저도 잘할 것 같아. 은찬이 형의 한번 그거 보고 싶다. 뭐야? 농구하는 거. 아 농구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덩크. 아 잡고 이렇게 탁 던는 거? 네. 하긴 키가 크니까 가능하겠다. 테러도 할 수 있잖아요. 저요? 제가 이제 목만 태워줄. 제가 쉽게. 그죠? 그거는 뭐 100점점 가능해져 있겠다. 또 뭔 얘기를 할까? 렉 걸리나요? 네, 좀 이게 렉이 걸리네요. 테레는 테레는 은찬이 형이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주길 바라나요? 하는데 저 자전거 탈 줄 압니다. 저 자전거 못 타진 않아요. 그쵸. 저 양손 놓고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 탈 수 있었어요. 근데 뒤로 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양손 놓고 탈 수 있어요? 네. 네 많이 가지 못해요. 근데 한 딱 대고 5초? 그래도 좀 네. 아 제가 볼 때는 네. 가소롭다. 아 그쵸 형 그때 뭐 뒤로 타니까 뭐 저는 이제 손 놓고도 진짜 거짓말은 치고 한 5분 넘게는 탈 수 있어요. 뭔가 약간 이 형이 이렇게 말해놓고 뭔가 10초 만에 바로 떨어질 것 같아. 아 진짜 나중에 보여줄게. 오케이 있을 때. 오케이 한번 보여줘. 오케이. 예전에 제가 그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적이 하나 있는데 그 집 근처에 이제 이제 내리막길이 되게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이제 그날따라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많이 밟으면서 갔어요. 그래서 내리막길로 이번에 브레이크 안 밟고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만약에 내리막길 이만큼 있으면 요 정도 내려오다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정도면 저기 끝에 있는 담벼락에 박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하나 잡았어요. 근데 약간 자전거 이렇게 휘청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브레이크 박다가 브레이크 살짝 눌렀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 바퀴를 누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쪽 바퀴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뒷바퀴에 갑자기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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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아주 이제 속도가 멈추지 않고. 근데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 박으면 이렇게 기절 그죠 거의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이제 속도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자전거를 앞에다 버리고 옆으로 뛰어내렸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 자전거가 날아가고 너가 이렇게 뛰어다는 거지. 자전거는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앞으로 쭉 가고 저만 이렇게 툭. 너는 이렇게 옆으로 틀고 자전거만 이렇게 밑으로? 그지. 자전거를 위 그냥 가전기로 버리고 전 옆으로 쓰러진 거야. 그랬더니 팔꿈치랑 손 다 까졌어요. 조심해야지. 근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자전거가 찌뿌냈어. 버렸어? 버렸어요. 그 진짜 만화에 나온 것처럼 그 자전거가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됐으면 나 죽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치. 다행히 쪽 팔렸지만 그래 몸이 괜찮아서 괜찮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가 되게 위험하긴 해요. 저도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중학교 때 자전거라고 이제 그 스키딩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스키딩? 네. 스키딩 뭐지? 그러니까 발로 브레이크를 그 약간 윈드브레이크 아세요? 아 네. 그래서 치익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중학교 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치익 하다가 제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손에. 치익 하는데 그 가방이 자전거 바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쏠려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괜찮아요? 네. 어디 손가락이에요? 수술했는데 지금은 별로 티 안 나요. 이건가? 흉터? 아니 뭐지? 뭐 보이지도 않는데 잘 지금. 여기 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다행이다. 진짜 근데 되게 위험해요 자전거가. 꼭 안전 기구 착용하고 타세요 자식. 맞아. 자전거 없애버릴게. 아 없애면 안 돼요. 가장 좋아하는 옷 스타일. 테레는 무슨 스타일을 선호하죠? 저는 팬분들께서 막 다들 이제 댄디 테레 댄디 이렇게 막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 뭐 대부분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냥 다른 때는 좀 스트릿하게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스트릿하게 입는다. 스트릿 좋죠. 좀 약간 힙하게 여기 되나?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보여. 왜냐하면 저는 또 그게 활동할 때도 편하고 해가지고 주로 뭐 그렇게 많이 보여. 연습할 때도 그게 편하고 그렇지 않네? 그쵸. 편하게 입고 스트릿하게. 저는 요즘 약간 패션 스타일이 좀 바뀐 게 전 다양한 옷을 입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곳에 치우쳐 있으면 좀. 근데 테레 아 예, 이거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테레가 옷을 제일 못 입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테레 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 연습생 돌아왔을 때 그때는 되게 진짜 좀 못 입는다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진짜 흰색 반팔 티 약간 옷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곳에 이렇게 어서는데 뭔지 알아 보세요 이러는데 이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계속 생활하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옷을 잘 입더라고요. 그 첫인상이 너무 저한테 깊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정하겠습니다. 테레 잘 입습니다. 아 그게
이제 2-3년 전이니까 그때는 2년, 뭐 2년 전 그죠.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다 보니 약간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입으면 되지 뭐 뭐 연습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가지고 그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맞아요. 전 어땠어요? 처음 옷 입을 때 옷. 형이요? 아, 그렇게 잘 입진 않았던 것 같아. 그때 사실 막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평범하고 그냥 옷도 평범하고 그렇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게 기억이 많이 나 많이 나요. 그 예전 처음 형 처음 봤을 때 안경 쓰고 있는 모습. 아 안경 쓰고 그 처음 왔을 때는 아, 그죠. 그 숙소에 같이 있는데 이제 그 동그란 안경 쓰고 있다. 동그란 안경 쓰고 있는데 어? 이 형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귀여워졌지? 저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 저만 그때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 아니야. 약간 더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인데 이런 예. 느낌. 약간 저보다 동생인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아, 재밌었는데 그때. 그쵸. 그때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 제가 처음 돌아왔을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숙소에 테레방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테레가 있어서 테레한테 많은 거 많이 물어봤죠. 맞아. 그래서 서로 얘기 진짜 많이 했고 한 거기서 두세 시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만 계속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은찬이 형이 그때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 자고 싶은데 저 침대에 앉아 있는데 잠깐 뭘 물어보면 누우면 테리야 그 혹시 여기 뭐 없냐 하면서 막 뭐,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그때 초창기 때 형들이 너네 둘이 벌써 친해졌냐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서 자기랑도 얘기하자 막 약간 질투 아닌 질투를 했었어요. 맞아. 그때부터 남달랐죠 저희 둘이 사이는. 그래서 아, 좀 더 물어보신 거 있어가지고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맞아 그랬었지. 맞아. 와 그게 언제? 그때 또 마침 동생이 아마 저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뭔가 형들한테 좀 얘기하는 것보다 동생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마음 편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친구 아 그죠 친구 동생 다 친구랑 동생이 제일 그죠. 제가 은찬이 형 키웠습니다. 오 그거는 아 왜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라이브 끝나고 팬카페에 올릴 귀여운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했는데 한번 만드는 거야? 귀여운 포즈를 해볼까 한번? 그러면 아 우리가 이거 보라 아트 어때요? 맞나요? 일로 와요 좀. 맞나요? 네 된 것 같아요. 어 그 뒤로 타는 걸 어떻게 연습했냐 물어보시는데 아 그때 저희 중학교 때 한참 자전거 유행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중학교를 전학을 왔단 말이에요. 2학년 때 왔는데 애들이 이제 야 너 자전거 좀 타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자전거에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타긴 하는데 그렇게 관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친구가 이제 처음 보는 친구가 자전거 좀 타냐 해서 와 자전거 그렇게 잘 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제 친구가 그럼 같이 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전거를 타서 연습을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같이 기술 같은 것도 좀 연습해보자 해서 이제 공원 가서 같이 이제 학교 끝나면 막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되더라고요 연습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뒤로 타는 거는 진짜 하루 만에 됐어요. 되게 빨리 했다. 네. 재능이 있었나 보네. 그랬나 봐요. 자전거 선수 하지 않았어요.
다 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자전거 타면서 아 전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 어떤 영상들 보면 계단이 짱 많은데 계단이 엄청 많은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거 너무 무서워. 아 많은 자전거 많은데 맞아? 그 계단이 엄청 많아. 계단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근데 자전거를 득득득 무슨 대회 같은 거로 있잖아. 다르륵 내려가는 거. 그런 거 보면 와 너무 무섭더만 진짜. 그쵸 위험하죠. 저도 그런 거는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다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타고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시도하지 마세요. 맞아요. 어떤 분께서 문찬이는 육상을 했었으면 어떤 종목을 했었을 것 같아? 저는 육상을 했다면 단거리나 단거리 달리기나 그 멀리뛰기. 아 멀리뛰기. 멀리뛰기 멀리뛰기 좋지. 테레는 육상 선수였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아 그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아 전 나름 그래도 그걸 좀 잘했던 것 같아. 그냥 제자리에서 멀리뛰기. 아, 제자리에서 멀리뛰기. 아, 뭔지 알 것 같다. 슝슝슝 슝, 슝 뛰는 거 있잖아요. 뭐 잘했어요? 그냥 학교 애들보다 잘하겠는데. 근데 솔직히 뭔가 선수 그런 거 비교할 순 없죠. 그때 아마 근데 발에선 잘했다. 예, 245인가 뛰어가지고. 오, 2미. 오, 잘 뛰는데요? 그 정도 뛰었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애들한테. 근데 지금 또 잘 못 뛸 수 있어요. 근데 내 형은 얼마나 뛰어요? 형은 좀 키가 크고 다리 길어가지고 많이 뛸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일 멀리 떴던 거는 기억나는데 네. 몇 미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뛰었는데 막 뛰었는데 170. 사실 제가 제자리 뛰기 좀 웃기게 뛰어요. 저는 옛날에 한 적 있나? 아 했네. 아, 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1등하고 맞아. 너가 2등했나? 맞아 맞아. 우리 다 같이 한 적 있어요 팀원끼리. 맞아. 내기 해가지고 제자리. 근데 제가 좀 약간 뛰는 게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맞아 기억났다. 약간 맞아. 그랬었지. 어떤 분이 난 210인데 테레 대단해. 가장 즐겨 먹는 야식은? 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와플, 떡볶이 자주 먹고요. 그 다음에 곱창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치킨도 뭐 자주 먹고. 그죠. 뭐 짜장면도 많이 먹고. 아 짜장면. 그 다음에 그다음 또 뭐 먹지? 또 뭐 먹지? 그리고 그것만 먹는 것 같은데. 그지? 예. 그거 먹는 것 같아. 그렇게 먹는 것 같아. 템페스트 내에서 겁이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구야? 라고 하셨는데 누구인 것 같아요? 겁이요? 겁은 형석 아닌가? 겁 약간 잘 놀래는 형은 형섭이 형이고요. 겁이 많은 멤버는 아무래도 좀 제 생각에는 혁이 형인 것 같아. 그 형이 약간 가만 보면 겁이 많아요. 약간 막 겁 없는 척 하는데. 어쩔 때 보면 가장 멀리 도망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무슨 벌레가 나타났었는데 제가 그 뭐지? 벌레가 아무튼 숙소 안에 뭐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형 나 이거 좀 잡아줘 했더니 갑자기 어디 하더니 오 하더니 저기 멀리가 있는 거예요. 안 잡고 베란다까지 저기 멀리 있는 거. 그래서 형 왜 나 버리고 가? 그러니까 아니지 잡아줄게 놓고 저 멀리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결국 한빈이 형이 잡아줬어요. 한빈이 형이 그때 휴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빈이 은근히 벌레를 잘 잡아요. 네, 그때 옛날에 맞다. 그거 기억나요? 그 옛날 우리 영웅 할 때 귀뚜라미하고 메뚜기 짱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무슨 나방 벌레도 있고. 아 맞아. 그때 막 근데 막 쫓아오는데 갑자기 여기 메뚜기 갑자기 이렇게 귀뚜라미 확 지나가고 해가지고. 아 진짜 얼굴에도 붙었었어요. 그런데 막 한빈이 형이 저기 귀뚜라미 저기 멀리 있는데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집은 다음에 빽 던지고 저기 왜냐면 그 찍을 때 안에 곤충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랬었는데 아, 그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테레도 벌레 아마 잘 잡을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옛날에 그 진해 아시나요? 진해? 진해 알죠. 진해 아시죠? 검정색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어디 갔어 어디 놀러 갔었는데 한 진해 한 요만한 진해가 있었어요. 요만한 진해. 진해 엄청 길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그 진해가 나타났는데 제가 그날 만약에 나타난 그날 점심에 제가 고무줄로 갖고 놀았어요. 고무줄. 고무줄 알죠? 그걸로 막 총 쏘고 하면서 그 어렸을 때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고무줄 이제 다 놀았으니까 아마 손목 껴놓고 잤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게 뭔가 여기 있을 때 제 손목에 뭔가 감싸고 있는데 뭔가 까끌까끌한 거예요. 아, 그래서 잠에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고무줄 여기 있으면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했는데 갑자기 악 뭔가 찌리듯이 아픈 거예요. 아, 아파가 뭐지? 하고 가서 화장실 불 끄고 제 손목을 봤어요. 근데 진해가 제 손목을 감싸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진해가? 응. 그래서 이렇게 돌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 저를 문 거야. 아, 진해가 이렇게 말고 있었다고? 응,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 저 팔을 이렇게. 전 공무중인 줄 알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 진해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이게 물겠네 이렇게 하면? 어, 물고 있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그 화장실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에핑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진해는 그 부모님께서 그 처리해 주시고 봤는데 여기 이런데 막 진해가 물린 자국이 이게 이빨 자국이 난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 길이 정도면 진해가 작은 거 아닌 이상은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이 퍼지면 죽잖아요. 그지. 빨리 병원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막 엄마한테 막 약간 속상하게 서운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얘기하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뭔가 이게 혈관 타고 뭔가 독이 뭔가 올라온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 조금씩 몸속에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뭔가 독이 퍼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피가 안 통하게도.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는 무조건 병원 가야겠다 했더니 엄마 아 괜찮아 그러면 네 아니야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오길 잘했다 그 정도 길이면 독이 있을 거라 있을 거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 물린 데 소독하고 바로 이제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맞으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괜찮았어요? 독은 안 퍼졌대요? 네. 다행이네요.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기 진하게 감싸고 있으면 생각보다 진짜 무서워요 여기. 무섭긴 하겠다. 진하게 감싸고 있으면 네. 누구든 무서워할 것 같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살아서 다행이네요 지금. 진짜 고난을 많이 넘겼어요 정말.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그 형 만약에 네. 룸메이트가 만약에 다시 정해진다 치면 이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요. 저는 뭐 테레? 그쵸. 테레는요? 저는요?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영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 형 드라마. 영화 드라마 좋아하니까. 아, 저는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서 산의 맞선 그걸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형은 뭐예요? 저는 내일 아세요? 아, 내일. 내일 정말 알지. 재밌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전 사실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볼 수 있는 시간 생기면 보겠습니다. 놀이공원 대 워터파크.
저는 놀이공원이요. 저도 놀이공원. 또 왜냐하면 제가 그 워터파크를 딱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뭐 수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수영 잘 못하고 어렸을 때 약간 살짝의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히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가면 갔는데 그래도 놀이공원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놀이공원 가면 탈 게 많고 그래서 그치. 또 우리 귀여운 동물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 요즘 이렇게 동물을 보고 싶더라고요. 동물이요? 예. 무슨 동물을 보고 싶어요? 호랑이. 호랑이? 예. 사자도 보고 싶고. 그 뭐지? 펭귄. 아, 펭귄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 펭귄 맞아. 펭귄 귀엽지. 펭귄. 전 뭐 좋아했더라? 펭귄도 좋아하고 저는 그거 좋아했는데. 뭐냐 그 저기 뭐지 아 뭐더라 약간 뭐 쥐가인데 쥐 같은 뭐 있는데 약간 아 뭐더라 쥐 약간 귀여운 쥐 같은 거 있는데 그런 종류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또 그런 것도 보고 싶다. 이거는 아쿠아리움인가? 물고기들 중에서 이제 그 물고기 아니 말고 그 물개 보고 싶어. 물개. 네. 물개 귀엽죠. 그 아쿠아리움 가면 진짜 무서운 물고기 있는 거 알아요? 뭐요? 물고기 이름을 잘 모르는데 물고기가 진짜 이거 이따시만 해가지고 엄청 커가지고 아마 책상보다 좀 더 클 거예요. 물고기가? 네. 그래 눈이 진짜 요만해가지고 막 그 무섭게 생겼어. 뭐지? 입술도 두꺼워가지고 막 보는가? 지나가는 진짜 무서워. 어 약간 그거 뭐냐 좀 통통해. 둘리 극장판에 나오는 그 뭔지 알아요? 그 약간 뼈다귀만 있는 거? 그거 아 우주인가? 어디 갔지? 행성? 행성 가지고 그 걔 타고 막 원래 생선이었는데 걔 뼈다귀만 하면 얘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약간 그렇게 생긴 얘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좀 무서워요. 아 뭔지 알죠?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은찬이 형 다섯 살, 은찬이 형 다섯 명. 이거는 은찬이 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뭐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만약에 은찬이 형 다섯 살, 다섯 명. 아, 저는 차라리 다섯 명보다는 다섯 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은찬이 형 이미 기운 5살이기 때문에 전 나가겠습니다. 어디가? 오늘 대례 첫 방송.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솔로로 V입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다른 걸 해볼까? 좋아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오. 유치원 같은데 유치원? 저희 캠핑 왔습니다. 오. 여기 한국은 오후 4시 반입니다. 뭐가 있으려나? 이제 이 아저씨처럼 누워 있읍시다. 뭐 있어요? 오랜만에 휴식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오랜만에 바닷가 놀러 왔는데 오늘 뭐 하지? 음료수 하나 사올까요? 아 그럴까요? 오늘따라 날씨가 좋네. 좀 이따 끝나고 좀 이따가 서핑 타러 갈까? 서핑. 오케이 내가 준비해 놓으라 할게. 오케이.
혁이 형, 저 보드 두 개만 준비해 주세요. 오, 준비해 준대. 오케이, 좋아 좋아. 어, 뭐, 음료 사러. 아, 마실까?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였어. 오늘도 수고했어. 수고했다. 뭐가 있을까? 오, 아, 정글인데요? 오, 죄송합니다. 어, 수박 대 멜론. 저 수박이요. 저도 수박이요. 수박이 진짜 맛있어요. 맞다, 형 옛날 기억난다. 옛날에 편의점에서 그 수박 반짜리만 파는 거 있잖아. 그거 네, 갖고 와가지고 혼자 먹겠다고 그 숟가락 파먹었잖아. 근데 그러더니 결국은 다 못 먹어가지고 내가 좀 뺏어 먹었잖아. 화채 만들어서 먹었잖아. 아, 맞아 맞아. 사이다 넣어가지고. 맞아. 처음에 그냥 먹다가 갑자기 사이다 사오겠다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먹었잖아. 자, 화채 맛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화채 많이 먹었는데 맛있죠. 다시 정글로 왔어요. 어, 정글로 왔네. 줄이 없네요, 근데. 줄? 예. 네, 줄 타고 가는데. 아, 줄. 잠깐의 은찬이 형의 솔로 타임. 스노보드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네. 당근이죠. 단톡방에서 누가 가장 말이 많아요? 아니 누가 많아요? 단톡방이요?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얼굴이 가려지는 것 같은데. 오, 뭐예요? 눈인데요? 눈이 오네요. 기본인 것. 네, 맞아, 기본이에요. 대리 씨 너무 멋져요. 은찬 씨 너무 멋져요. 지금 피터가 제일 낫다. 어떤 분이 1년간 핸드폰 안 하면 1억. 그냥 돈 안 받고 핸드폰 사용. 뭐요? 저는 첫 번째. 저도요. 네. 그럼 가능이죠? 네, 가능이죠. 아, 가능하죠. 댓글 보고 있어요? 네. 무슨 경기요? 어, 저는 경기? 200m 단거리에서 1등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처음 알았는데. 예선이랑 준결승이랑 결승 이렇게 있어요. 그렇구나. 두두두두두두두. 어, 버퍼링 챌린지요. 랍드리. 어, 버퍼링.
볼펄링 안무 알아요? 어 몰라 아세요? 보여주세요. 네. 어 이거 이거 합니다. 아무거나 5, 6, 7, 8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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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같은 방향 해야죠. 아 같은 방향으로? 그냥 이거 아무거나 해야 돼. 그냥 포즈 네. 버퍼링 걸린 거. 하나 둘 셋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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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사투리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 저는 사투리를 몰라요. 저는 그 예전에 사투리를 안 쓰고 안 쓰고 살아가지고 사투리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싫어하는 음식 어떤 거 있어요? 싫어하는 음식이요? 네. 저는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 어 그래요? 네. 알레르기가 있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잘 먹습니다. 오 아, 그래? 뭘 싫어했던 거 같은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저는 뭐 싫어요? 저는 고추장 아찌랑 그다음에 그 뭘 또 싫어하는데 그거 안 좋아해. 올리브. 올리브? 네, 뿌리는 거? 그 올리브 이거. 아, 그 피자에 들어가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안 좋아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별명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요? 저는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사실 막 딱히 막 뭐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저는 저 제 이름 주시는 게 가장 좋아가지고 저희 제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어... 안 됩니다. 뭐야? 평생 떡 못 먹기, 민트 초코 떡 먹기? 민트 초코 떡이요? 그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민트 초코 떡이라니. 어떻게 할 거야, 형은? 민트 초코 떡 먹기, 평생 떡 못 먹기. 저는 그래도 민트 초코 떡 먹을 것 같아요. 떡을 만약 못 먹는다면. 아 그럼 저는 이제 숨 참고 먹겠습니다. 맛을 안 느끼고 그냥 그 떡의 특유의 감림 그 뭐지 식감만 느끼고 먹고 삼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딸기라떼 마시겠습니다. 피자에 치킨.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건. 어 피자도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는데. 피자치킨. 저는 아 둘 다 맛있는데. 그쵸? 그래도 둘 다 고르라 하면 저는 치킨. 어 저는 괜찮아요. 아, 다시 나갈게요. 아니 혼자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저 피자요. 피자. 전 집에서 본가에서 피자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본가에서는 피자를 많이 먹고 숙소에서는 치킨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더 많이 먹어가지고. 어 여기서 춤을 출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춤을 출 수 없어요. 여기는 보여주세요 한번. 무슨 춤을 춰요? 무슨 춤을? 테레가 잘 추는 춤. 어 뭐였지? 춤 뭐가 있지? 이 조그만 공간에서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기회에. 아 이거 있다. 아 보여줄 수 있어? 뭐지? 아 어, I love it 넌 내 맘에 들 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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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눈 뭐야? 눈썹 30cm에 속눈썹 30cm?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튀어나와요?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와 눈썹이? 눈썹 이렇게 얼굴보다 더 입체적인 거. 그 모자냐 모자? 몰라겠다. 그 모자를 안 써도 돼 있네 그러면. 모자 걸치면 되지 눈썹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땡경경경경경경. 맞아, 속눈썹이 30cm면 자르면 되잖아요. 30cm면. 눈썹도 아 눈썹도 자르면 돼. 어 그렇네.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말해줘. 스릴라이드. 아 맞다 제가 그 온오프였나? 그래서 아마 스릴라이드가 짧게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왜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캠 각도가 뭐 어디에 쓸 각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였지? 뚜뚜루루뚜뚜루루 이거 있잖아 이거 아 하이 하이 이거 초반부 맞지? 초반부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냐고? 언제지? 저는 봄은 알레르기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별로 안 좋아하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하고 가을 좋아합니다. 가을? 네. 저도 가을. 옷 입는 게 제일 이쁜. 아 맞아. 입을 수 있는 게 많잖아. 또 맞아 가을이 왜냐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기 때문에 적당해요. 왜냐면 밤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우니까 뭘 걸치기도 애매해가지고 맨날 반팔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그냥 뜨끈뜨끈하게 입고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형이 한번 댓글 봐주고 있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나 이걸로 봐요? 아, 네 이걸로 보고 있어. 아, 가을 좋아하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좋네요. 요새 쉬는 시간에 뭐 해요? 하시는데 쉬는 시간 때 노래 듣고 뭐 배고프면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때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답이 안 올라와요. 그러게요. 답이 왜 안 올라오지? 쉬는 시간이 어때요? 아, 쉬는 시간 없어가지고 답이 안 올라오셨구나. 아, 공부 중인데 아직도 아 맞다. 어제 저기 저희 뭐지? 웅영 아 저기 루 형이랑 형섭이 형이랑 저랑 그 브이앱 했잖아요. 근데 그 뭐지? 어제 시험 공부 모두 화이팅 해놓고 사실 시험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뭐 했어요? 저희 포켓몬 띠부띠부실 띠부띠부실? 예 그거 거기서 그 브이앱에서 이렇게 공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파도 나오고 코일 나오고 그리고 또 뭐지
옛날에 있었던 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얘기가 10분의 1 정도가 시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만큼 만족했습니다. 야, 제목만 같이 있으면은 더 제목만 그냥 시험 모두 화이팅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테레 몽실이 닮았대요. 아, 저 몽실이? 아, 아니 몽실이 저희 몽실이 너무 귀엽죠. 아, 저희 몽실이 진짜 사랑스러운데요. 저희 몽실이는 되게 하얗고 애교도 많아가지고 귀엽고요. 그다음에 좀 겁이 많아요. 근데 저랑 좀 닮지 않았어요. 왠 줄 알아요? 몽실이가 저보다 더 귀엽거든요. 저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몽실이의 실물이 한 거의 담기지 못했어요. 한번 봐야 될 텐데 보면 진짜 완전 귀여운데 몽실이 밥 잘 먹냐고요? 근데 몽실이 밥 완전 잘 먹어요. 주인 닮아가지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래서 뭐 밥을 안 먹나 그런 걱정은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몽실이 몇 살이냐고요? 몽실이를 제가 중인가 중3 때부터 키웠으니까 중3 중3 한 7년? 8년? 정도 키웠을 거예요 아마 7, 8년? 그래가지고 아직 애기는 아니죠.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강아지를 고양이랑 귀여워는 하는데 제가 만지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심하게 물렸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귀여운데 아 만지지 못하는? 아 좀 무서워가지고 그때 예전에 이제 보면 이제 이 형이 큰 강아지가 만약에 저기 멀리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대리야 저기 편의점 가야 되나? 에? 왜? 하니까 아니 좀 숙소 가지 그러니까 편의점 가자 아 왜? 했더니 끝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강아지 있어서 무서워 이러는 그랬어 제가 아니 이럴 거면 진작에 말하지 안 무서워 해가지고 제가 그냥 벽을 끌고 가가지고 그 형은 저기 이 형은 벽 쪽에 딱 붙어있고 제가 약간 강아지 쪽인 쪽에 안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지나갔던 길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근데 은찬이 형이 작은 강아지는 좋아하더라고요. 네, 작은 강아지는 귀여워요. 그때 아마 진짜 조그마한 강아지였는데 진짜 요만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귀엽고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은찬이 형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만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마냥 강아지를 뭐 무섭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좋아하는데 다만 약간 무슨 옛날에 무슨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별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서서히 좀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때 그거 본 강아지 보는 이유.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맞아. 예전에 또 그곳 갔을 때 그 강아지 없냐고 그랬잖아요. 그쵸. 나 없더만. 네. 아쉬웠어요. 놀아주고 싶었는데. 그 강아지는 형 안 좋아하나 봐요. 슬프네. 베트남, 비엔남 중에서 어디 가고냐고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우선 한빈이 형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동네 우선 가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빈이 형네 부모님 만나 뵙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빈이 형이랑 같이 뭐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여러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요. 무슨 경기에서 1등 하시냐고 또 물어봐 주셨는데 그 200m에서 네.
200m에서 1등했다고 합니다. 네. 테레도 자전거 뒤로 타는 거 가능? 저요? 아, 연습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은찬이 형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날부터는 뒤로 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날부터는 숙소에 못 갑니다. 연습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이제 시간이 벌써 어떻게 됐지? 5시네. 이제 저희가 슬슬 이제 연습하러 다시 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아이분들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형은 할 말 없어요? 딱 5시에 마칠까요? 네, 좋아요. 네. 이제 6분 남았는데 6분 동안 댓글 한 번 더 읽어. 네, 읽어보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일이 챌린지요? 다리일이 챌린지 해볼까? 다리일이 챌린지? 다리일이 챌린지 뭐였지? 하지 않았나? 우리? 네. 했을 텐데. 그 뭐였지?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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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냐고요? 그래도 제가 템페스트 내에서 팔씨름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팔씨름 약해요. 네, 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정답은 정해질 것 같기 때문에 생각은 맡기겠습니다. 아, 태국도 오라고 하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태국 맞아요. 태국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뭐 여행 같은 지리 배우면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사랑해 얘들아. 저희도 사랑합니다. 뭐야? 뭐야? 뭐지? 뭐야? 아까 방금 뭐 올라왔는데? 그니까 뭐였지? 아까 뭔가 애들아 너희 얼굴만 봐도 배불러 그랬던 것 같은데. 거짓말 배 안 부르면서 거짓말 배고프잖아. 고양이 포즈? 됐다. 템페스트에서 가장 많은 스킨십을 가진 멤버랑 가장 적은 스킨십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은? 뭔가 한빈이 형인가? 아 맞아요 한빈이 형. 적은 사람은 은찬이 형? 형인 것 같은데? 제가? 네. 어 그래요? 네. 제가 좀 막 그냥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렇게 좀 퐁 좀 하려면 또 아 막 이러잖아.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옛날 얘기인가? 제 옛날에는 좀 부끄러워서 제가. 맞아 지금은 뭐 괜찮지. 무슨
보라색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못 봤어.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한번 포옹해주라. 알아 알아. 그래.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뭐지?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이제 5시인데 지금 뭐 몇 시간 뒤면 밥 먹을 시간일 것 같은데 많이 드시고 많이 배부르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녁 메뉴 추천이야? 뭐 서울? 뭐. 찾았다. 이제 찾을 수 있다. 한국 서울에서도 오로라 유성호를 볼 수 있다. 그 여기 바로 은찬이 테레 둥고. 아니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형섭이 형이야. 그런 거 같아. 아무튼 저녁 메뉴 추천. 뭐가 좋을까요? 저녁 메뉴. 저는 부대찌개. 부대찌개. 네, 저는 부대찌개. 저는 삼겹살. 아, 삼겹살 좋지. 부대찌개랑 삼겹살 같이. 최고지. 네. 오늘 든든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네, 캡처 한번 하고 브이. 또 뭐였지? 그 다음에 하트. 일로와. 네, 밥 많이 맛있게 드시고. 네. 저희는 이제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